예, 반갑습니다. 되게 안녕하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코트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시덥잖은 실없는 새벽 4시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잡소리, 개소리 같다. 그러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지만, 예, 이 주제에 맞게끔 뭔가, 우리가 좀 릴레이가 되면은, 예,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코트님 그 코로나 네네. 감염 경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코로나 감염 경로가 굉장히 궁금한데, 아니 근데 왜냐면 코트님이 항상 네네. 그 공지를 올리실 때 네네. 뭐 방송을 안 한다거나 네네. 뭔가 챙기는 게 있다 잠시만요. 싶으시면 이제 댓글을 잠시만요. 달아달라. 워딩이 네. 조금 센데요? 뭐라고 하셨죠, 방금? 시비 아, 걸 예, 그리고 목적으로 전화를 한것 같아 보여서 굉장히 좀 아, 그건 아쉽습니다.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가지고 경로가. 통화 코트님 어디 금융 나가시지 정보를 해주세요. 않으세요? 목소리가 다 너무 작은데, 그리고 네, 이분?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 아니, 코트님 어디 나가시지도 않잖아요. 코로나 감염 경로가 집에 가만히만 있는데 네. 어떻게 코로나를 걸리냐,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하루 종일 그럼 뭐 하고 다니는지 뭐 모르시잖아요. 아, 코로나가 걸린 모르는데 경위가 대부분 방해만 잠복기가 있으시는 것제말안 같으니까. 들으시네요. 아, 네, 이게 그러게요. 지금 비열하게 상대방 깎아먹으면서 네. 음흉하게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를 긁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여요. 아, 우리가 이 긁으려는 시간에 게 이렇게 아니고. 저열하게 통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걸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거는 전좀 그거는 근데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하는 것도 지금 제 예상인데, 얘기를 또 그러니까 듣질 궁금해서 않는군요. 이제 코트님께 전화를 물어보는 거죠. 끊습니다. 제 얘기를 또 듣지 않으면 저는 전화를 끊겠습니다. 제가 저열합니까? 이 사람이 저열하지? 예.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시 차단 안 했습니다. 다시 예의 갖춰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시면, 예. 저도 대화를 할 의지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쭤보고 반갑습니다. 싶은데요. 네네. 아, 지금 자소서 쓰다가 자기소개서를 질문 하나. 쓰셨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 네네. 혹시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사증언이죠. 수많은 직업들, 변호사, 뭐, 공인중개사,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다 증언을 했었는데 의사증언은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의 아주 그좀 뭐랄까, 좀 이기적인 그런 태도, 뭔가 철용인이라도 된 것만 마냥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이 너무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다투고 있는 이런 이 실정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의사 증언에 찬성하는 입장이시네요. 죄송한데 말을 좀 똑바로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럼 의사 증언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신가요? 의사 증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가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이죠. 예. 아, 네. 좋은 소재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것도 실없는 전화. 바로 차단합니다. 다시는 통화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분들이랑. 뭡니까, 이게? 예? 아, 이게 진짜 무슨 저랑 놀아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우리가 좀 와닿는 얘기를 좀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예? 이 새벽에 좋은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형님, 고민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고민 말씀하세요. 아, 예, 저는 나이가 35살인데요. 네네. 이제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아기도 낳고 있는데,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네네. 이게 혹시 이제 살면서 지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 사회적인 시선이 두렵다라는 게 본인이 이제 뭔가 주변 친구들은 다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내가 도태되어 가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네, 본인이 한번 그런 말씀해 압박감에 주시죠. 시달리지 않으려면 본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 있으세요? 나쁘진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으시죠? 저 지금 그 기름 장사하고 있고요. 네. 돈은 그래도 지금 동갑 나이 또래에 비해서 벌 만큼 벌고 있는데. 네. 딱히 또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 그러면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네. 의해서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주변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끔 본인께서 네네. 여유롭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아.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풀영상 채널에 전화데이트 영상 올리니까 좀 루즈하고 이런 것들 좀 빨리 빼버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넘기기 싫으니까 네 감대로 좀 통화 좀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그 좀 커트라인을 좀 높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어제 그 성지합 창단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네네네. 그 목소리가 변성기하는 중학생 같다 하셔서. 예예예. 예. 근데 저 평소에도 코트님 말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좀 컴플렉스시군요. 제가 많이 비호감일까요? 비호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소리 톤으로 그냥 편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호감은 아닌데 이 목소리로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에, 제가 목소리가 좀 어리숙해서요. 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하남자 같아요. 아, 예.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많은 고민들은 본인이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뭔가 좀 더 현명해 보이는 사람이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동조해 주면은 더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게 공감인 것이죠, 공감.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예. 아, 다른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이거,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 네. 게임을 한번 하면은, 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현질 많이 하시는 거, 그게 고민이세요? 예. 그것도 본인이 컨트롤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해도. 예? 본인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게임사에서. 아. 돈 내놔, 시시벌로 막 하면서 계속 본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나 압박감에 시달리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주제로 질문을 하실까요? 게임에 돈을,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줄여보고 싶은데 이게 또 게임 또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은 또 계속 이제 현질을 하게 돼서.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뭐 크게 공감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좀 너무 한심하세요. 네네. 많이 안심하세요. 그래픽 쪼가리, 데이터 쪼가리, 거기서 그 세계관에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해지고 강해지려고 돈을 자꾸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본인이 맛있는 걸 먹고 본인을 위해서 돈을 썼더라면 뭐라도 남길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쁜 신발을 봤는데 그 신발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게임 캐릭터에게 내가 돈을 써요. 더 나은 아이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사냥터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예. 근데 많이 게임에다 돈을 쓰시는 경우들이 이제 보통 MMORPG에서 많이 하시는 거죠. 많이 그렇게 현질들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내가 더 뭐 나한테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사고 그랬으면 그거 나중에 중고로라도 팔 수도 있고 뭔가 확실히 남는 장사인데 뭐 게임 캐릭터
뭐 아이템을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되팔 때 감가를 쳐맞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도박처럼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시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아이템을 막 질러 가지고 인챈트를 띄어 가지고 뭐 플러스 5짜리 검을 플러스 7, 8로 만들어 가지고 불려 갖고 팔거나 그랬으면은 뭐더 낫는 장사였겠지만 그러려면 확실히 깡따구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겠죠.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 본인이 좀 한심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한심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한번 본인을 이제 되돌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심하세요. 그럼 뭐 게임 저 다른 것들 그죠? 1억 몇천 받고 이제 게임 아이디 이제 팔고 이렇게 할 때는 뭐천 몇백 이렇게밖에 못 받긴 그렇죠. 하니까. 엄청 감가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중고차라도 뭐 하나 샀으면은 잘 운영하고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팔때 그렇게 감가를 많이 받는 것이 없잖아요. 부분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현질을 하나 봐요. 지능이 떨어져서. 지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지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그 블랙을 당했는데, 혹시 석방풍 몇 개예요? 석방풍은 근데 왜 블랙 당하셨죠? 아니, 그 저번에 그 4,000개인가 채우고 미스테리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딱 채워지자마자 제가 미스테리 고고라고 그 도배했거든요. 그래서 네. 왜 눈치 없다고 블랙 당했어요. 그러냐면, 본인이 스스로 소비를 해서 방송의 방향성을 바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도 꺼내지 않았으면서 방송의 방향성을 바꾼, 방송에 기여도가 있고 공헌도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아의탁해서 이만큼 채웠네? 야, 그럼 시작해. 제 입장에서 되게 싫죠. 거부감 느껴지죠. 예. 그래서 블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면 석방풍은 안 받으시나요, 이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네. 몇개 준비하셨는데요? 500개? 500개. 좋습니다. 500개 쏘시고요. 네. 500개가 얼마나 제가 기다려야 올수 있을까요? 지금 풀어주시면 10분 내로 쏠게요. 지금 풀어주면 네. 알겠습니다. 쪽지로 아이디, 예, 네. 보내주시면 그 아이디. 근데 블랙을 당해서 쪽지가 안 보내져요. 따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텐데. 부캐도 없으시죠? 네,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어요.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플러스 친구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어요. 네.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본인 핸드폰 번호 뒷번호가 3441입니다. 예. 요거 그 인증해 갖고 그냥 보내 주시면 랄프가 확인 절차 거쳐 갖고 바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림과 동시에 바로 별풍선 500개를 충전해서 쏘지 않는다. 핸드폰 번호 가운데 번호 네 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바로 쏠게요. 네.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네.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네. 하나는 헛소리. 허무맹랑한 소리면 바로 저는 전화를 끊고 아, 전화 거신 예. 분의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다이어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전화 끊고 바로 차단하겠습니다.
수신 거부 등록.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 수원사는 박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코인 잘 하십니까, 형님? 자, 바로 전화 끊고 차단 받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한 50% 그리고 유튜브 풀 영상 시청자분들 50% 정도의 지분으로 혐오감이 좀 조성이 됐어요. 전화해가지고 헛소리하는 인원들, 예,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그 규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분들은 바로, 예, 대화 자체를 절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형님, 제가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친구가 있으세요? 네, 10년 이상 됐는데. 네. 그 친구가 근 4년 전부터 뭐 일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전부터는 뭐 집안에만 박혀가지고 밥동딸 메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혹시 뭐 옛날처럼도 자주 놀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는 않을지 제가 뭐 이런 방법이 궁금해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네. 뭐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많은 루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예, 칩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사람을 불러내고, 굳이 그런 사람을 자꾸 뭐 불러내고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면 오히려 거부반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럼 뭐 그냥 가만히 그 사람 뭐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그 기다리는 친구는 게, 그 친구의, 네, 삶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의 삶을 그냥 뭐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주세요. 그냥 그런 말이 더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뭐 어쩌려고 하냐? 라기보다는 그냥 네가 뭘 해도, 네가 뭘 하든, 네가 어디서 있건, 네가 뭘 하든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그냥 행복하고 네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친구로서 가장 중요한, 예, 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자,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 느낌에서부터 오는 그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왜? 예.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제가 도박을 하다가 오늘 돈을 잃었어요. 자,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진 이런 시청자분들이랑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말씀 들어보세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말씀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굳이 저랑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20만 원을 오늘 잃었는데 전화 끊겠습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웬만한 이런 고민들은 스스로 그냥 끊어내면 되는 거고 그 의지가 부족한 거지. 예. 남이 본인을 걱정해 주는 거에 걱정해 주길 바래서 전화하는 것은 저는 싫어요. 예. 여보세요? 솔직히 걱정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게임에 현질을 한 사람이건 도박에서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건 1도 걱정이 안 돼요. 빵키 뭐지?
윤달함님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자 확인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형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형 제가 내일 예비군을 갔는데 네 화요일에 가죠 이제 내일이니까. 네. 근데 당일에 이제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뺄 수도 있다는데. 네. 아, 뺄까 지금 안 뺄까 고민 중인데. 전화 끊겠습니다. 받아주고 싶지도 않고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죠? 바로 차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좀 꺼주시고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좀 띠꺼웠나요? 아니요. 아, 방송을 쪼달라 그러니까, 아, 네. 이게 약간 이 톤이 제가 약간 피해 의식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여성분들은 워낙에나 좀 이렇게 좀 예민하시니까요. 저 예민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갑자기요? 네. 실제로 들으면 더 미쳐요. 네? 실제로 들으면 더 미친다고요. 아, 종종 듣긴 해요. 예? 종종 들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듣는다고요, 목소리. 아, 제 목소리를 실제로 종종 들으신다고요? 네네. 너 누구니? 아니, 뭔 소리예요? 저랑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방송을 키면 나오잖아요. 아 깜짝이야. 예. 아 깜짝 놀랐네. 아니 내가 순간 나를 의심해서 뭐냐면 아 나 지금 만나는 여자가 없는데 실제로 종종 듣는다고 누구지? 뭐지? 아 또 설마 전에 만났던 여잔가? 아 요즘 전에 만났던 여자분들이 자꾸 전화하세요. 아 그분이요?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말씀하세요. 아, 제가 네네. 여자랑 사귀면 여자친구랑은 잠자리를 하기가 싫어지는데. 여보세요? 정신과를 가세요. 예. 단호합니다, 오늘.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덥잖은 그런 예, 이야기만 안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여지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형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끊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잉여자원입니다. 잉여자원. 뭔가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러면서 거북목을 쭉 내미는 행위는 굉장히 좀 비열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를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끊겠습니다가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통화로 인해서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마저 앗아가는 그런 분들과의 통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코트가 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 뭔가 맞춤형으로 내가 코트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맞추고 싶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덥잖은 소린지 아닌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예. 예, 고민 상담 시간도 아니고요. 예. 고민 상담 시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랄프야. 예? 저기 그 저 유자차 좀 주라. 유자차. 어. 자, 채팅으로 이게 떠보고 채팅으로 막 간보는 게 이게 진짜 난 사실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콜 포비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뭐 저랑 지금 이 전화번호 있는데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아 제가 말이죠 사실은 뭐 이랬는데 이랬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스피킹 그 스피칭 그 능력이 떨어지면은 자꾸 이렇게 그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예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기보다는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소심하십니까? 예. 자, 이거 뭔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통화한다고 이렇게 그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전화하신 분들 다 이상한 분들밖에 없었잖아요. 예. 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귀간지러. 어. 얘 남자도 가능해요. 저 뭐 여자만 전화 받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네. 예초에 이 시간에 방송 보면서 전화한 사람들 다 이상하다.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 만드시는데 역대 갓 호날두님. 예. 네. 그런 비열한 화법은 좀 넣어두세요. 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단당하신 분들 또 계시는 여보세요? 잠시만요.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여보세요? 아, 뭐야. 끊겼네. 네, 본인이 끊은 거였구만. 소리가 안 들렸지, 순간에. 방금 전화 오던 소리 들리던가요, 여러분들? 모르겠다. 전화를 해야 알지. 제가 너무 눈높이 너무 허들을 높였나요?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나? 아 근데 이게 진짜 기본적인 소통이라는 게 참 힘들다. 네. 내가 사실 전화로 시덥잖은 얘기 들으려고 전화 데이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조금 네, 내가 너무 기준을 높여놨나 보다. 전화들 다 안 하고 이렇게 겁먹으시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이거저거 다 밴 시킨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 뭐 너무 제가 너무 현질을 많이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게 문제예요. 그 본인이 알고 내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나요? 예. 네. 제가 도박빚이 있는데요. 자꾸 도박을 하는 게 문제예요. 아 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는데 여보세요? 아 내가 소리 꺼놨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전화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 소리를 꺼놨었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소리 키겠습니다. 예. 너무 튀다고.
너무 결과론적이다. 고민을 말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아니죠, 아니죠. 아까 그래도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는 뭐 고민 하나가 있는데요. 예, 예. 사실 저는 한 지금 일을 한 지 한 7년째 정도 됐는데요. 예.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하고, 예. 좀 그만두고 싶은 그런 것도 큰데, 좀 보상이 좀 따라오다 보니까, 쉽게 그만 못 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7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네. 재미도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번아웃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일을 관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할 비전은 없고요. 좀 겁이 나는 거죠. 다른 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예. 이곳보다 뭔가 더 장점도 없고 단점이 그렇죠. 더 많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후회할까 봐 걱정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그냥 코트님 방송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그 모아놓은 목돈으로 그 네. 상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코트님이 옛날에 그 무심결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주변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코트 형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는 일을 그냥 계속 할까 이런 생각도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도 되긴 하거든요. 자, 너무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예요. 네네네. 주변에서 지금 전화 거신 분의 어떤 직업적인 사회적인 네네네. 어떤 그 지금 하시는 그 일 네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평판이 어때요? 부러워하던가요? 아니면은 야 그래도 너 정도면 참 괜찮네라고 하던가요?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정도면 좀 괜찮네. 그렇죠. 막 부러운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러면 그 일을 하셔야죠. 아 그게 맞을까요? 당연하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자꾸 퇴색될 때가 있어요. 네네네. 예, 다들 그렇게 살고 있고요. 누구나 다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세요.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뭐 다른 비전이 있으시면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다른 비전 없이 그냥 좀 지겹고 7년째 같은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삶의 활력소를 찾으려면 직업적인 활력소보다도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나를 조금 바꿔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 형님도 어쩜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런 보통 영업직이라고 그러면 저는 광고주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도파민 중독자이고 네네네. 저는 이 도파민 맥스치를 월요일 화요일마다 매번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 하나가 바이크라는 취미. 벌써 바이크가 세 대가 있죠? 세 대 가격 다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네네. 뭐 기타 다른 장비까지 하면 1억 2천 정도 되겠어요. 네네. 자 그런 취미에다가 1억 넘게 태운 나 그리고 또 보드 게임에 최근에 빠져서 최근에 네네. 이제 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청라라는 도시인데 청라 네. 보드 게임 이 저 단톡방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픈 채팅 돌아다니면서 같이 어울리고 보드 게임 같이 즐길 사람들을 찾고 있고 뭐 이런 활동, 동호회 활동. 예. 그리고 네네. 이제 뭐 지인들이랑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뭐, 평양냉면 같은 거 먹으러 가기. 맛있는 거 맛집 알아보고, 뭐, 이번에는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저거 먹으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식문화 즐기는 거.
네네네. 뭐 그리고 집에 있으면은 이제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건이 좀 잘 받쳐주지 않고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러고 조금 이제 외출이 힘들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뭐 OTT를 본다든지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밀린 거 나 혼자 산다 관찰 예능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유튜브 동향도 좀 살피고 그러면서 시간을 네. 보내는 거죠. 예. 네. 아... 그러니까는 뭐 내가 좀 시간 잘 할 거를 계속 찾아봐요. 내가 네네, 뭔가 쉴 때 뭔가 뭐랄까 계속 찾아보면은 네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좀 오늘 새벽에 좀 잠 안 와서 전화 한번 드렸는데 네네.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이런 취미의 네. 끝에는 결국 여자로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애를 아. 좀 하고 싶네요. 아, 저는 참 그거는 잘 되는데. 아, 좀 전화 좀 끊어주시겠어요? 왜냐면 여자 시청자분들이랑 좀 통화를 해야 제가 가능성이 아, 예. 2%라도 올라가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형님. 방송 소리 좀 꺼주시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다름이 아니라 좀 고민 같은 좀 고민이 있는데 혹시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 뭐지? 요즘 좀, 인생 살면서 좀 많이 좀 너무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저도 이제 고태현이처럼 연애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저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서 여자 번호도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같이 서로 연락도 하는데 이게 제가 마음에 들고 좀 마음에 들고 제가 좀 발전하고 싶고 연인으로 그런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은 두려워서 막 회피를 하게 되는데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서 야, 이 분야는 진짜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아, 들고 네네. 괜찮은 여자랑 연락도 하는데 막상 만나고 시도하려고 하면 그게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고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건데 정말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앞뒤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은 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따가지고 연락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 단계까지 진입을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목적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아, 아니, 만나고 이게, 싶고 네네. 이 여자와 잘 돼보고 싶기 때문에 번호를 땄을 텐데 그래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카톡도 하고 살톡도 좀 보내면서 이렇게 호감도를 좀 쌓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남이 다음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전화하신 분이 좀 또라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아 그런가? 결론이 그럼 그렇게 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은 당연히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걸고 번호도 따고 연락도 했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에서 뭔가 좀 그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술 기운에 제가 그러니까 일을 뭐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뭐지? 좀 라운지 쪽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바 안에 있고 그런 일하면서 이제 술 기운을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막 물어보는 것까진 하겠는데 네. 그 뒤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술을 깨고 집에 와서 맨정신에 연락이 와 있으면은 제가 그냥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연을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뭐라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좀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최근에도 연락한 여성분이 있는데. 답장이 오면은 아 뭐라 답장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냥 무시를 하다 보니까 막 한 7시간 8시간 뒤에 아 네 그래요 막 이렇게만 답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3, 4명을 놓쳐가지고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금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이 얘기는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실 게 아니라 상대방 네. 여자분에게 내가 사실은 이래 이래 해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사실 너한테 관심도 있고 이런데 내가 자꾸 답장하는 타이밍도 이러고 뭔가 자꾸 어긋나는 것 같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만날까? 우리 밥 한끼 할까? 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건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봐봐, 공감, 나름대로 저 상담해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자꾸 전화 끊고 뭔가 사람들 바보 취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강퇴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그, 삶이 지루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삶이 지루해서. 예, 네, 약간 이제 충분히 스스로, 하면서. 본인 스스로 고민해보고, 본인 스스로 많은 어떤 그런 길을, 열어보려고 개척을 하세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해봤죠. 이거는 해봤죠. 되지가 않아요. 그, 내가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인생이 힘들다, 뭐 이거는 사실 본인 스스로 많은 되죠. 고민을 하고 그 시간을 써서 예 네.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내가 뭘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사실 제가 무슨 뭐 어머니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광범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지루한 무료 우리의 이 대화가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나랑 아주 같은 부류인데 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예 이런 사람은 제가 바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예 서로 자기 할 말만 하잖아. 이러면은 이제 안 돼요 대화가. 어 아주 라이벌을 만나버렸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좀 뭔가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지. 뭐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에는 나름대로 뭔가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뭐 해답을 주고 솔루션을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바로 대번에 끊어버린다라는 거는 예, 매번 장난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코양. 네네, 말씀하세요. 그 오해가 아니라 빨리 전화 끊고 자 바로 차단을 좀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집착하는 심리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오빠도 네. 집착을 안 하는 편인 것 같고 저도 그런 편이기는 한데 네네. 도대체 남자들이 집착을 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공감을 못하겠거든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좀 이제 본론적으로 어떤 사연인지 네.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0대 때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막 유리 창문을 깨놓고 거기에 피를 막 흘려놓고 간다던가 아니면 제가 죽는다고 막 119를 불러가지고 막 자살소동을 한다고 막 이제 버린다고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또 부른다고 하든가 이제 안 만나주니까 계속 그런 식이고 30대 때 들어와서는 이제 연애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또 한 명은 집 앞에 계속 맨날 찾아와 있는 거예요. 맨날 찾아와 있고 이 얘기가 네. 네. 그런 행동을 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네. 자아 실현을 못한 남자들일 경우가 많아요. 허우대가 멀쩡하고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네. 막상 그 사람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연애를 해요. 본인에게 많이, 지금 전화하신 분에게 많이 어떤 의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서로 많이 가까워지고 했지만, 각자의 네.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관계가 끊기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를 그걸 둥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전화 거신 분도 스스로의 둥지가 있을 테고 그 남자분도 스스로의 네. 둥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형성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를 진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 심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신다기보다는 그 둥지 네. 그렇게 둥지가 없는 남자인지 아니면 네.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전화하신 분께서 좀 보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고 겉모습이 멀쩡하고 뭐 잘생기고 뭐하고 해도 안이 속 안이 비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를 좀 잘 봐야 돼요. 막상 좋다고. 이해를, 네. 네, 죄송해요. 이해를 왜 하려고 하냐면 남자를 예. 못 만나겠어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런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고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남자는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 남자도 과연 그럴까 하면서 뭔가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올 텐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본인께서 좀 극복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다 세상 남자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자꾸 제 목소리가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뭔가 스피커폰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뭔가 소리가 이제 죄송해요. 핸드폰이 좀 저긴가 봐요. 네네네. 예. 이제 좋아졌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8이에요. 88년생 저보다 한 살 차이 나시는데 네. 굉장히 그래도 아직 현역이신가 봐요. 현역. 그러니까 이 현역이라는 얘기는 예. 이 연애 먹이사슬 이 생태계에서 이제 에이징 커브가 네. 오고 좀 꺾이는 네. 구간들이 있어요. 네. 네네. 여자가 좀 더 빨리 와요. 근데 네. 굉장히 지금 전화가 좀 거슬려요. 이게 전화 내 목소리가 자꾸 들리고 이상한 소리도 자꾸 들리고 하는데 뭔가 처음이랑 통화 음질 그 좀 다르거든요. 죄송 아닌데 저 계속 한 자리에서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됐다 네. 됐다. 이 자세에서 네. 뭔가 바꾸지 마세요. 네. 네. 그런 거고 지금 나이가 저랑 한 살 차이 나면 사실 혼기도 많이 지났고. 예, 네.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게 좀 연애를 하려고 하고 뭐 하면은 더 막 뭐 만남지도 안 돼서 뭐 결혼을 하자 그러고 사귀지도 않았는데 결혼하자고 하고 아니 뭐 그런 거는 다 장난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더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막 이제 남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굉장히 본인에게 호재일 수가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은 보통 네. 지금 전화 거신 분의 나이대의 여성분들은 꺾이는 네. 구간 그리고 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야겠다라고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전화하신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어떤 대시를 받고 결혼하자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호재죠. 아직까지 내가 뭔가 이 연애계 아이고 연애 이 먹이사슬 그리고 이 뭔가 네. 이 판 안에서 내가 아직까지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네네. 아무튼 저 그 건투를 좀 빌고 뭐. 네네. 팔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 팔자 자체가 그렇게 좀 피곤하고 남자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팔자가 네. 네네. 좀 충분히 즐기시고 충분히 네. 즐기시고 많은 어떤 그 연애 데이터를 통해서 괜찮은 남자를 네.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예,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요? 제가 만나라고요? 아, 저는 진짜 싫어요. 예, 저는 정말 싫어요. 예. 네, 형님, 안녕하세요. 아, 전 나이 많은 여자 딱 질색이에요. 어떻게 30대 후반을 만나요? 예. 30살도 간당간당한데. 예.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본인이 이제 그 3S 정책 중 하나인 그 스크린의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3S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3S 정책. 3X 정책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 이제 스크린하고 이제 백스하고 스포츠가 이제 포함된 이제 정책인데요. 새로운 신조어 같은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만 쓰시는 용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고요. 채팅창에서도 물음표가 나오고 다들 지금 네. 의아해하시는데
뭔가 본인만의 아, 세계에 빠져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풀어서 아니고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제 정책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일본이 과거에 이제 1980년대 했던 정책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두환한테 이제 했던 정책인데. 네. 이제 결국에 이게 사람들의 이제 유흥 분야 있잖아요. 뭐 그런 뭐 사람들이 즐길 거리 스포츠. 네. 전두환 시대 때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야구를 만들었고 결국 이제 근데 정치 이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그 본론을 좀 더 예 그 말씀해 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 정 본인 이제 그 스크린의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제가 스크린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결국 본인이 이제 인터넷 방송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종사하시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이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저기 이 스트리머 이 입장이 스크린에 네. 해당되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결국 이제 이제 본인은 3S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네, 사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처음 들어요. 저도 꽤나 뭐 잡지식이 많고 뭐 지식의 깊이는 얕지만 좀 네네. 꽤나 많은 분야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처음 들어요. 3S 정책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에 관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이제 사람들의 유흥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이제 문화 생활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인데 이제 본인이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예. 긍정하시는지 부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요. 전혀 사실 말을 못 알아듣겠고 우리 지금 2분 30초 동안 이제 대화를 했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좀 힘든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뭘 찬성하냐는 거고 지금 저와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하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은 사실 많은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말을 편하게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고 3차 교육 정책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죠? 예.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담백하게 좀 푸셨으면 좋을 텐데. 예. 아쉽네요. 저도 저럴 때가 있었어요. 나 죄송합니다. 진짜 자녀 가래와 콧물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네요. 예. 저 월요일 화요일 일단 이틀 쉴 텐데 이거 또 취미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또 그냥 OTT나 보면서 그냥 시간 낭비할지 취미를 좀 즐길 수 있을지 휴지통이 그냥 휴지로 꽉 차버렸네요. 생강차가 맞아요. 진짜 좋은데 생강차나 먹자. 랄프야 없습니다. 미안한데 편의점 가서 생강차 좀 사온나. 그거 생강차 내가 먹었더니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라. 생강차 플러스 샌드위치. 생강차 플러스 샌드위치. 샌드위치요? 오케이. 샌드위치. 샌드위치.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도 이제 뭐 햄치즈 샌드위치. 진짜 융통성 없고 정말 유도리 없다. 샌드위치 하면은 그냥 세네 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사오면은 내가 그거 안 먹냐? 네. 여보세요? 미치겠다. 짜장면 좀 시켜라 그러면은 무슨 짜장면 시킬까요? 유니 짜장 시킬까요? 뭐 삼선 짜장 시킬까요? 매운 짜장 시킬까요? 백 짜장 시킬까요? 무슨 짜장 시킬까요? 이런 데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방송에서 예. 뭐 채소랑 뭐 토마토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뭐 어떤 거요? 토마토 드시더라고요. 예, 토마토 그리고 네 바나나 이런 거 먹습니다. 네, 그런 거 먹고 좀 유난증 안 떨면 안 될까요? 전화 끊겠습니다. 예. 이유가 왜냐면 불만이 많으신데 예. 불만이
불만도 많고 제가 뭘 유난을 떨었다 그럽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남자들 토마토 많이 먹어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이렇게 그 텐트 크기가 달라진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무래도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무슨 뭐 아르기닌 먹어라, 토마토 먹어라, 전립성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몇 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유난 떤다 그래 버리면은 이분은 정신이 좀 많이 피폐해지신 분 같아요. 목소리도 많이 음침하시고 나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예, 예,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예, 예. 여자 때문에 싸웠는데 네. 누가 잘못인지 좀 판가름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일단은 저는 27살 남자고요. 네네. 이제 토요일에 남자인 친구 하나, 여자인 동생 하나 이제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예. 여자인 동생 지인들 3명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합석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술자리 2차, 3차 가다 보니까 그 점점 물을 익으면서 그 점점 약간 분위기가 약간 짝을 짓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이슈에서 말씀하셨던 그 키 159 남자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예, 예. 네, 근데 저는 키가 156입니다. 키가 156인데 사실 이제 그 합석한 여자 일행 중에서 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이렇게 뭐 제 외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다 제 친구들한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에 그 방지를 위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을 그 친구한테 미리 말했어요. 나 저 친구 좀 찾는 것 같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술을 먹다가 보니까 이제 갈 사람들 가고 그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 하나, 그 여성분 지인 하나, 제 친구랑 이제 2대1 구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여자들끼리 먹다가 제가 봤을 때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제 친구를 두고 좀 기싸움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술 먹다 얘기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두 분도 서로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네네. 또 술 계속 먹다가 제 옆에 이제 서로 남녀 이렇게 앉았었는데. 네. 제 옆에 여성분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네. 개소리 안에 하고 있다가 드는, 키 156에 빵 터졌다 웃음베리누키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랑 제 친구가 서로 앞에 앉아있던 상황이었고 네.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알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대화해서 도태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이게 뭐 취해서 그런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냥 예, 예. 이제 대충 이제 알 것 같아요. 맥락을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네네. 친구에게 서운하세요? 여자에게 서운하세요? 저는 친구한테 서운합니다. 왜요? 그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음에, 그래서 친구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거고. 네. 적어도, 물론 제가 그거 가지고 여자분한테 뭐를 이렇게 화낼 상황도 아니고 친구한테 서운한 상황도 아니긴 한데 네. 적어도 그 말을 했음으로 인해서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저랑 좀 잘 이어준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이렇게 이런 구도가 나왔을 때는 뭐 좀 자리를 피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그래도 다음날 돼서 이제 어제죠? 친구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난 좀 내가 소외됐다고 느꼈고 내가 좀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했는데 친구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꼬시려고 한 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여성분이 뭐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는 거 그런 거 대화를 했을 뿐인데 자기가 뭘 이렇게 너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친구에게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이 친구가 사실 덧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대화도 좀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게 친구인데 뭔가 이게 네. 여자가 엮여 있는 순간에서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뭔가 친구들과만 같이 있었던 그 순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낯선 그런 그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키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156이면요 많이 작아요. 본인 뭐 충분히 네, 아실 거고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막 예 그 너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에게 나 쟤 좋다, 나 쟤 좀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금 그 좀 오바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네. 여자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네. 친구들이 너무 좋은 친구여가지고 아 그래? 내가 밀어줄게 해가지고 막 둘이 계속 분위기 만들어주고 막 커플 뭐 러브샷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여도 여자가 싫으면은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여자의 마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쟤 마음에 들어, 나 쟤 좋아, 무슨 초이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자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친구가 마음에 들면은 역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도 친구가 호감을 표현했지만 그 여자가 내 친구를 좋아한다. 아, 그러면 당연히 친구로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는 경험이면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 넘어가셨어요? 저도 사랑인지라 이번에 좀 많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욕심을 좀 내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잘생겼다고 하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도 솔직히 저는 좀 간절한 입장이고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던 친구예요. 물론 속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냥 너무 괜찮기도 했고 이번에 욕심을 좀 내봤는데.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내비추는 거는 본인이 더 뭔가 본인의 자존감에 오히려 더 균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여자에게 까이는 게 맞지 차라리 이런 상황을 친구랑 공유하면서 친구에게 뭔가 부담까지 준다라는 거는 너무 친구 입장에 둘이 사이 안 좋아지면은 본인이 되게 네.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친구랑 계속 우정이 계속 간다면 모르겠지만 친구랑 사이 안 좋아지거나 그래버리면 본인 굉장히 크게 역풍 맞을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리 덧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예의는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사과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과를 하고 내가 그때 조금 욕심이 있었고 모르겠다, 니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156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자꾸 뭔가 잘 안 되는 게 좀 그렇다. 이건 뭐 솔직히 뭐 당연히 이렇게 태어난 거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만 너네랑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뭔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 내가 이번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내 피의식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좀 너무 이렇게 나를 안 좋게 보거나 좀 서운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키도 작고 뭐 이런 친구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 괜찮은 그런 친구로 아마 여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까 그 커뮤니티 게시글 같은 것도 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키가 작으니까 엄청 저한테 친하게 좋아요. 어딜 가든 알아보고 네네. 막 외모가 뛰어나서 키가 워낙 유난하게 작은 편이니까 네. 한 번 본 사람들도 저를 다 기억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제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예. 좀 엄청 친하게 대하다가도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걸 좀 올리고 하면은 예.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친구를 물어봐요. 어, 그 오빠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항상 아, 그러니까 이런 여자랑 DM을 나눠도 친구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은 아주 편하고 친한 오빠지만 남자로서 절대 느껴질 수가 없는 존재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와 그 여자 동생들과의 어떤 매개체밖에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는 별로 와닿지 않다가 이제 성인 되니까 점점 더 체감이 오는 거죠. 이제 네. 아,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실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가면은 혼자 집 가면서 그냥 에, 좋겠다 이러고 그냥 집에 갔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키가 작아서 뭐 어떡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쌓이다 보니까 저도 좀 욕심을 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근자감을 품지 말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뭔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못난 부분이 있으면 그 못난 부분, 그 결핍에 대한 피해의식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쌓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게 혐오가 돼요.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번처럼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그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절대 내비추지 마세요. 대신 본인이 좀 더 나아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아진다라는 거는 뭐 운동도 하고 내가 키가 떨어지지만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스스로 연마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친구는 비혼주의인데도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 자꾸 비교선상을 저는... 비교선상의 그 대상을 본인이랑 친한 친구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와가지고 본인과 자꾸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버리셔야 돼요. 예. 네. 친구를 끄집어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 온전히 나 개인으로 평가받아야죠.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약간 네. 불교 스님처럼 얘기하시네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결핍을 내비치는 것 자체가 열등감이 되고 피해의식이 되고 쟤 왜 저래 혐오가 돼요.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남한테 얘기한다는 거 그게 곧 약점이 돼서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날아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마음 내비추지 마세요. 내가 뭐 당연히 힘들겠죠. 내 안에는 지금 컴플렉스로 가득한데 근데 그 컴플렉스를 남에게 내비추는 순간 그게 약점이 된다니까요.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말란 얘기예요. 미리 좀 깔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이제 여자 전화 좀 받겠습니다. 남자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예. 네. 이렇게 양질의 전화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려주시는 건 일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어떤 그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그 누구도 별풍선 100개로 이거에 대한 보답을 해 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이럴 거라면 전 차라리 여성분들과 통화를 하겠습니다. 전화 끊어주세요. 아, 근데 저 진지한 상담할 게 있는데 진짜. 아, 이제 저도 진지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팬가이 고맙습니다. 예. 여성분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끊고 예, 먹방 가겠습니다. 자, 샌드위치 먹방. 예. 자, 샌드위치 먹방 가겠습니다. 이거는 3개 달아놨거든요. 드시고 싶을 때마다 끓여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싸버렸다.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찍먹님께서 식사 1414개 싸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참 우리 콧박이들 못났어요. 예.
뭐 별풍선 받고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갈라치게?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루 방송하는데 별풍선 가장 많이 쏜 사람이 타팬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납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청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속상합니다 정말. 예. 이거 따뜻하게 드실 거죠? 어? 따뜻하게 드실 거죠? 따뜻하게? 예. 뭐 당연하지. 이거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니야 따뜻하게 먹어야 돼. 타 팬덤한테 더 큰 사랑을 받은 만큼 귀한 코트다. 아주 뭐 예 시의적절하네요. 근데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제가 뭐 아플라고 아픈 것도 아니고 진짜 방송 열심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아플 때도 응원해주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간에 서로 믿음이 생기고 의지를 할 수가 있고 신임을 얻고 예?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들 하십니다 정말. 예. 요거 먹어야겠다. 샌드위치. 네. 코스텔이 안 하냐고요? 몇 시인데? 5시 10분이잖아요. 안 할 건데요? 예. 네. 저 언 나가기로 했어요. 예. 네. 뭐 안 할 거예요. 예. 네.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오, 개맛있다. 역시 샌드위치에 햄이 많아야 돼.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이거 너무 뜨거워서. 근데 상담 끝났는데 더 추가 상담 원하시면 유료 상담 가겠습니다. 유료 상담은요 진짜 맞춤형으로 좀 해드릴게요. 무료 상담 끝났습니다. 유료 상담 원하시면 유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유료 상담은 300개입니다 대신 그 300개 절대 안 아깝게 해드릴게요. 스스로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남한테 고민 상담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 나 진짜 내가 그래요. 저는 남한테 고민 상담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할까? 절대 안 해. 나는 내 마음이 무사태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한테 얘기해 뭔가 결과론적이야. 남한테 얘기해도 뚜렷한 어떤 해안이 없어. 그런 게 있었으면 이미 내 지능으로 풀어나갔을 거야. 근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그래도 조금은 무게가 덜어진다라는 그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지. 아, 스프 말고 이거 생강차. 나도 고민이 있어, 여러분들. 나도 여자친구가 너무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자꾸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한테만 연락이 오고 뉴걸이 없어. 뉴걸 왜 자꾸 과거형만 있지?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연락한 이유는 무엇이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는데 나 같은 남자가 없었나? 왜 그럴까? 속상해. 아, 사회성 떨어지는 분인데 블랙 좀 할게요. 아, 저거 하나의 정신병이야. 아, 맛있다. 아, 이거 되게 개맛있다. 야, 이게 무슨 샌드위치지? 다음에 또 먹고 싶은데? 이름 여기 나와 있을 거니까. 하프앤하프 미쳤네 이거. 그거랑 똑같은 에그랑 치즈랑 아닌가요? 그건 진짜 별로다 랄프야. 맞네. 이거요? 그럼 내가 먹어야지. 누가 먹어라.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 사올지. 예? 형님 같으면 나이든 남자 만나고 싶을 것 같아. 그것도 뚱뚱하고. 야, 이봐라. 너무 팩트로 찌르지 말아라. 근데 그래도 너보단 나을 것 같아. 미안한데. 모르겠다. 모니터 넘어 있는 너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야, 샌드위치가 이렇게 맛있었나? 야, 이거 2,800원의 행복이네. 얼마야 이거? 이거 3,200원의 행복이네. 오, 행복해. 개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좀 특이하다. 빵 끄트머리도 안 자르고 코울슬로우가 안에 들어가 있고 딸기잼이랑 햄의 조합? 뭔 개조합이야 이거. 맛있네. 역시 전문가들은 맛있는 걸 만들 줄 아는구만.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들 뭐 할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바이크 타려고요. 예, 오랜만에. 여자친구 있으면 바이크도 조금 안 타고 데이트라도 하고 다니고 그럴 텐데. 요즘 여자친구가 좀 만나고 싶네요. 아, 죽인다. 저 결혼 생각 있죠? 결혼 생각 있는데 생각만 있어요. 아.
와이프야. 예? 좀 쳐내라. 어. 왜 그러냐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예. 얼굴 안 보이면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당황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저렇게 하는 거야. 아, 맛있다. 와, 두 개를 먹네, 내가. 아니야, 진짜 도저히 근데 나 이거 끝에 머리, 이거는 진짜 좀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누가 먹어?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걸 왜 넣어? 이런 걸 왜 넣어놔? 샌드위치에다가. 이 미친 대기업 놈들아. 어? 이런 거 좀 없애야지. 이걸 누가 먹니? 어? 지나가는 원숭이나 줘라. 안 먹어.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은근히 목 맥혀. 어, 나 끝에 진짜 싫어. 이거 그냥 뭐 구워갖고 바삭바삭하게 한 거 아니면 못 먹어. 이게 이거지, 샌드위치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결혼 상대 조건? 뭐 뻔하지. 대화 잘 통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뭐 그런 거지. 아, 이쁘고 어리면 덤이죠. 아. 아, 난 진짜 정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난 바이크 그냥 깔끔하게 접을 거야. 바이크 접고 세대 다 처분하고 어, 그걸로 이제 차 사야지. 지금 세대 처분하면 그래도 한 6천? 6천? 6, 7천? 1억? 1억인데? 그 정도는 될 듯? 아우, 잘 먹었다. 사라졌네. 어, 너무 맛있다. 한 개 더 사올 걸 그랬는데.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아. 그럼 뭔가 가정적으로 나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변하고 싶긴 한데 솔직한 말로 인물이 없다, 인물이. 어, 모르겠다.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제정신 여자 찾기도 힘들고. 결핍 없고 이런 사람 찾기 졸라 힘들다. 정서적으로 다들 뭔가 데미지가 가 있어갖고 그거 채우면서 못 살겠어. 어우, 잘 먹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좀 내가 막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생기지 않을까.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그 완전 난 궤도에 올랐어, 진짜. 이제는 어, 실패할 것 같지가 않아.
좀 뭔가 사람 보는 눈이 더 올라갔거든. 특히 여자 보는 눈이.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담배 좀 갖다 주라. 미안하다. 눈만 올라가면 뭐 하냐고. 아니 내가 뭐 아직까지도 그 겉모습만 따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 속물처럼? 아니 겉모습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자기들은 자기들 외모 다 좀 심한 얘기지만 자기 외모 십창났다고 십창난 외모만 찾고 다녀? 아니잖아. 누구보다 내 상태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나의 못남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짓눌려서 내가 안되겠지 안되겠지 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러고. 나도 뭐 장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빵만 했으면 좋겠어. 내 기준이 너무 높은지 모르겠지만 기본빵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기본빵. 내가 말하는 기본빵이 뭐냐?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야. 이 머리가 마시가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겉으로 보거나 1, 2개월 사귀어서는 몰라. 적어도 3, 4개월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다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 나는 못해. 그래서 그런 결함이 좀 없는 사람은 좀 만나고 싶다 이거야.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무슨 말인지 알아? 남자들 많이 공감 많이 할 거야. 무슨 얘기 하는지. 어우 시끄러. 그럼 본인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비정상인 게 뭐가 있냐? 사람은 다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다 허물 있는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거지. 계속 단점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성격도 좀 바꾸려고 하고 좀 욱하는 부분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 뭐 그런 편이지. 지금 살짝 다혈질이지 예전에는 엄청 다혈질이었지. 먹방 깔끔했다. 잘 먹었다. 아, 결혼하면 담배가 뭐예요? 바이크도 끊는다니까. 이 미래를 같이 그려나갈 수가 있어야지. 하지 말라는 건 좀
들어주는 편이야 이제 옛날에 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지.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 어, 마땅한 사람이. 너무 나한테 많이 맞춰주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 근데 이제 많이 맞춰주는 걸 이제 받아봤으니 나도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누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다 이거야. 나이 아래로 몇 살까지 보냐고. 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이는 뭐 20대 중후반이었으면 좋겠어. 내 바람이야 사실은. 내 바람이긴 한데 한 10살 차이? 10살 정도? 10살 정도면 다 괜찮지. 정신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러면 뭐 나이 많은 할머니 만나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같은 여자야.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줄 알 때 엄마 같은 여자는 도움 안 돼. 나한테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남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거 알 텐데 물음표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뭔 말인지 알잖아. 모르겠다. 일단 지금까지 대화한 거를 좀 풀영상에 올려놓고 보다가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은 이제 좀 방송에 들어와서 전화데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때 낚아채야겠다. 오케이.